뭘 이렇게 열심히 그리냐? 뭔데? 뿌! 아이, 가만히 있어봐. 거의 다 됐어. 와, 다 만들었다. 짜잔! 뭔데, 뭔데? 얘들아, 내가 진짜 재밌는 거 만들었어. 재밌는 거? 그게 뭔데? 폭탄 풍선! 키키키오! 키! 폭탄 풍선? 자, 다들 모여봐. 동그랗게 앉아. 딱 1분 타이머에서 이 풍선을 들고 돌아가면서 말하고 마지막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이 딱 걸리는 게임이지. 그럼 이 풍선이 진짜 터져? 어허, 터져. 우와, 재밌겠다. 뿌! 자, 다들 동그랗게 앉아보세요. 준비됐지? 예, 오리온. 넌 안 해? 뿡! 어? 나는 안 해. 뭔지 몰라. 뿡뿡. 그럼 약간 보다가 하고 싶으면 들어와. 응, 뿡뿡. 그럼 풍선 폭탄 게임! 준비. 시작! 1분 시작! 주제가 뭐야? 주제는 이상형! 서로부터! 나부터? 갑자기? 나는 너드남? 너드남? 그게 뭐야? 왜 요즘 뜨는 인기남인데 안경 끼고 안경을 껴? 체크 남편 같은 거 좀 있고 일단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. 패스! 체크 남편? 나지! 나는 약간 츤데레? 아닌 척 하면서 챙겨주는 사람? 이상형? 나 하이틴 느낌 좋아해. 어, 재밌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? 또 뭐가 있지? 널드남에 대해서 설명도 해줘. 그게! 막 코딩 같은 거 하고 컴퓨터로 안경 벗으면 되게 잘생겼는데 자기가 잘생길지 모르는 게 야! 깜짝이야. 1분 끝났다. 엄청 세다. 깜짝 놀랐어. 어우, 저거 좀 무서운데? 하나도 안 무서워. 재밌다. 뿔! 리온, 너 정말 게임 같이 안 할 거야? 아니야, 난 코딩을 좀 더 해야 될 게 있어서. 아, 코딩하는구나, 리온이. 코딩이라고? 또 하자, 또 해! 헷! 키키키키오, 미키! 또 한다! 이번 주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! 과일도 돼! 과일 되지! 사탕도 돼? 사탕도 되지! 아이스크림도 돼? 아이스크림도 되지! 다 돼! 좋았어! 나 벌써 10개 넘게 생각해냈어. 뿌! 응, 중복 없음. 한다! 시작! 저는 짜장면인데 먹는 방법이 중요해. 탕수육을 이렇게 찍먹을 한 다음에 우와, 맛있겠다. 그 다음에 짜장면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한 입에 먹으면 너무 맛있지! 키키키키키! 패스! 나도 길게 할 건데 나는 시장에서 사먹는 치킨 그걸 먹어봤는데 원래는 집에서 시켜 먹는 게 더 맛있을 줄 알았거든? 근데 되게 겉에가 바삭바삭하고 되게 맛있어. 그래서 계속 먹고 싶어. 하, 나 오래했다. 패스. 나는 민초가 너무 좋아. 요즘 또 민초철이잖아? 민초 급식 먹고 반했는데 또 국밥에 넣어 먹었는데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왜 국밥에 넣어서 먹었대? 왜?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신나서 꼭 추천할게. 먹어봐, 뿌! 아니야, 거절할게. 아니야, 꼭 한번 먹어봐. 소머리 국밥에 민초를 꼭 넣어서 먹어. 해! 너네 설명을 너무 길게 했어. 맞아, 난 해보지도 못했어. 그럼 이번부터는 너가 해. 그럼 되지, 그럼 되지! 헷! 이번엔 주제 뭐 할까? 이번엔 그걸로 해. 어제 뭐 했는지 말하기. 오오, 그거 좋다. 한다. 시작! 나 어제 뭐 했냐면
아, 수족관 갔어. 그래서 노란색 열대어도 보고 또 돌고래도 봤어. 재밌었어. 재밌었겠다. 나는 어제 태권도군 끝나서 편의점 꿀조합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. 패스. 편의점 꿀조합 뭐 먹었는데? 다음 차례에 말할게. 뭐였지? 나 어제 뭐였지? 아, 오락실 가서 농구 게임 했어. 농구 게임 좋아하시는 호피님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패스. 어제 나 친구 생일 파티 갔었는데 그 친구 생일 선물로 크로아상 점석스를 받았거든? 근데 너무 부러웠어. 뭐? 점석스를 부럽다고? 그렇다면 엄마가 보는 드라마 같이 봤어. 또 난 아이스크림 먹어. 나 진짜 운이 없다. 이제 진짜 딱 한 판만 하고 끝내자. 마지막 주제는 뭘로 할 거야? 뭐 주제는 간단하게 동물 이름 대기? 좋아. 동물 이름으로 한다. 남반장 너부터 해. 펭귄. 뭐지? 북극곰? 나무늘보. 다들 특이한 걸 하네. 뭐였지? 나 지금까지 생각했었는데. 시간 간다? 아! 시간 왔다. 토끼! 몰라. 사자. 고양이? 제발!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시간. 갑자기 생각 안 나. 하나만 알려줘. 아이? 그게 뭐야? 뭐야, 빨리 기억나. 결국 피키가 마지막으로 걸리고 끝났다. 와! 진짜 재밌었어. 다음에 꼭 또 해. 재밌었다 뿌. 설아, 누나 선물 줄게. 일로 와봐. 선물? 응? 그게 뭔데? 이거 점석술. 우와, 점석술이다. 그래, 내가 만들어봤어. 만들어? 어떻게? 만져봐. 이거 진짜 빵이네. 진짜 빵이야. 가짜는 뭐. 난 가짜 취급 안 해. 근데 슬라임이 밑에 있네. 진짜 빵으로 만들었구나, 점석스를. 왜? 응? 뭔데? 뭐야? 이거 내가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건데? 난 몰랐지, 누나 건지. 모르긴 뭘 몰라. 냉장고에 네 거 아니면 내 거지. 몰라. 이럴 땐 도망가자. 야, 오리온, 너 거기 안 서? 진짜 빵에 슬라임이랑 섞다니. 진짜 웃기다, 뿌. 좋아, 오늘도 신나게 폭탄 들고 말아.